집을 비우면 애 엄마도 혼자 있고 애들도 봐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형이 웃으면서 갔다 올 수 있겠어? 허리야 그렇다 전국 국토 대장장 일반 위로 올려 카메라 잠깐만. 카메라 아예 위로 올리라니까 안 보이게. 그래서 갈아입어서 내려. 안녕하십니까 이승기입니다. 1박 2일. 아 혼자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야 여러분들 정말 야 죄송합니다. 그 야가 여러분들이 하는 야가 아니고요. 자 긴장해서 그래서 짐을 좀 싸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짐. 딸 수 있게 이 방으로 좀 안내해 드릴게요. 그냥 제 오빠이고요. 옷이 많은 척 이렇게 걸어놨어요, 여러분. 많진 않습니다. 그냥 많은 척 걸어놨습니다. 여기 있는 아무나 씨가 주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아무나 주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진짜 이거 설정 아닙니다, 진짜로. 네, 저희 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짐을 줄여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딱. 안 그러면 짐이 너무 많으면 지쳐버리거든요. 아니 며칠 가지? 몇 번이나 가라했지? 3박 4일이라니까. 3번? 3박 4일이면 대충 하루에 4벌 정도 된다면 16벌이 필요하네. 뭐 기분이 일반으로 언제 뭐 빠질지 모르니까 양말 뭐 이런 것도 되게 넉넉하게 있어요. 속옷은 문 안에 가득 있고. 뒤로. 속옷이 있어서 그래. 거기서 모자도 찍힌 거예요. 지금 모자이크 처리. 아 이거 안 돼. 프라이버시가 있지. 죄송합니다. 팬티는 사람만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아입고 가면 되지.
색깔이 딱 몸이 좋아할 만한 거네. 깔맞추지 깔맞추 색깔에 맞춰줘야 돼요. 여러 가지. 지금 먼저 녹색을 골랐어. 녹색 옷을 입었으니까 녹색 바지를 입어야 된다? No. 그럼 완전 센스 꽝. 녹색에 녹색 모자를 하냐? 이런 바로 다른 무대가 됐어. 살짝만 녹색이 들어간 야구 캡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99%의 옷빨과 1%의 머리빨로 사는 MC몽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3박 5일 찍으러 갑니다. 집 떠나서 또 갔다 오려니까 아 발걸음이 되게 무겁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주시고 고성에서 뵙겠습니다. 1바! 3시 반에 온다네. 3시 반에 또 드실까봐 폭풍 가는 것 같아. 폭풍 3박 4일로 나 패티 다섯 개 입고 왔어. 여기 안에 하루에 하나씩 입고 색 입으면 돼. 하얀색 바지도 하나씩 벗으면 돼. 여기서 와 너무 춥다. 오늘 와 이거 진짜 3월 중순인데 와, 4월인데 방송은 네? 아 춥다? 와 의상은 다 남극이에요. 진짜 와 너무 와 날씨인데 진짜 처음으로 파를 먹은 데가 여기야. 파 야야야 그만둔다. 야와 진짜 애국가에 나오는 거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지금? 동해물과 판타스틱 아무도. 와, 너무 금방이야. 싸! 야, 눈이 와, 다 올라간다. 와, 와. 가자. 자, 오프닝 할게요. 예. 야, 하이자, 이번에 하이자 맞아 그래도. 연애하고 다 이래서. 정리하고 예. 야 이번에 해서 딱 무사고로 해가지고 한테 사주 불량. 너도 말고 바네가 바네가 바네 샤바니 까바네. 이제 주머니 까다브라. 야 사. 까바네 까도 브리 까브라. 고 고. 너 근데 체력 한번 잘해라. 그러니까. 체력만 쓰지 말고. 아 몽 형이 처음에 할 때마다 불안해. 저만 줘! 안 들면 신경 막! 불이 까다니까 뻥! 빵! 최부자 강원도 고성 송지호 아닙니다. 송지호 해성장에 저희들이 도착이 된다 말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다 보면 바로 그게 북한입니다. 그렇죠. 북한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최북단 마을 고성 아닙니까? 네. 이거 저희 통일 전망대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네. 여기 함경도 음식이랑 네.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아바이 순대. 아바이 순대. 예. 아바이 마을. 예. 아바이가 무슨 말이에요, 근데? 아바이가 아버지. 아까 아버지. 아저씨. 아저씨. 아바이 치즈 잡혔어 이러잖아요. 예예. 예. 그럼 여기가 강원도 고성인데 대한민국 최북단을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야. 체력 바람 기대. 잠깐 떠나야. UFO 찍어오면 10억이야? UFO. 시켰다. 네.
일단 저희가 지도로 한번 루트를 확인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지도 있는데. 어? 어? 수근이 형 공연장 아니었어요? 나 이거 진짜 버려진 천천물인 줄 알았는데. 어, 나도 이게 어, 오늘 바닷가에 무단특이 된 건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오늘 행사했다는 거거든요. 무대인 줄 알았어. 아니, 무대. 옛날에 바닷가 행사했을 때. 와, 진짜. 진짜 버려진 건 줄 알았어. 진짜 버려진 건 줄 알았어. 만들었다. 이 수근 단독 무대. 단독 무대. 하나, 오. 둘. 하나, 오. 둘, 오. 셋. 오. 오. 진짜 싸다 싸. 싸다 싸. 예. 시대랑 발전하고 있는데 제 1박 2일은 아나운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준비 안 하신 거죠? 한판은 땡겨서 영덕? 형이 참 답답하다. 그 밑에 와, 그 밑에 그 밑에 위치라. 야, 거기라 어디요? 어디요? 이거 하면 이거 올라가는 요 밑으로 달면 딱 땡기잖아. 아, 잠시만요. 야, 넌 머리를 파마할 때만 쓰면? 우와, 우와. 야, 지옥대, 지옥대야. 어우, 진짜. 자, 아, 1박 2일. 특급 프로젝트지요. 맞습니다. 코리안 루트. 지금부터 저희가 일정이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서고 있는 이곳 바로 고성입니다. 고성에서 네네. 오늘 오프닝 끝나는 동시에 출발을 해서 제1 목적지 영덕에서 일박하는데 제가 내 사전 내비게이션을 찍어봤을 때 250km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해안도로로 타서 250km라면은 6시간이란 얘기죠? 와. 그걸 저한테 하라 그러면 저 못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6시간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갔던 그 저 38번 덩배고속도로 가. 맞습니다. 네. 그렇죠. 얼굴 예상을 해봅니다. 그때 총 키로수가 1200km로 알아가지고 제가 대리비만 20억 나온다고 했던 바로 그 거리를 버리지 못하고 공대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맘에 드는 옷을 입고 노란 꽃 한 송이 손에 들고 널 바라보다 그만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네.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이게 이런 기분만 나올 수 없어. 진짜 500가지 멋진 말이 까지 왔는데 당장 내일 날이 밝으면 어두운 여행을 해야겠지. 그럼 일단 그때 잠자리랑 오늘 점심에 할 것만 정해져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박 2일이 제한하는 여행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입맛에 맞게 한번 짜서 3박 4일 코스로도 한번 즐겨보시는 것 또한 예, 맞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추억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아니, 최고의 또. 돌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아, 형 또 뭐 준비하시게 형 닦고 이후로 위험해요. 역대 최대 나고 역대 최대 나고 역대 최대 3박 4일 시작이다! 여기서! 하지마! 여기서? 진짜. 여기서 시작해서 당기면서 만드는 거야? 아니죠. 여기 또 제안한 사람이 당한다니까요. 인간이 4일 동안 고성에서 출발해서 걸어가지고 얼마 4일 딱 되든 나 어디까지 도착할 수 있나. 네, 그거 재밌죠. 순간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나를 잃어버리고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할 수 있는 그래, 그래도 최소한 용돈 주셔야 우리가 맛을라도 보고 갔다 주니까. 저희 3박 4일 일정이니까 그날 아침마다 저희가 용돈을 어떤 식으로든 드리려고 해요. 오늘 네. 첫째 날이잖아요. 예. 네, 오늘 첫째 날 용돈 지금부터 여러분 따가시면 되거든요. 아... 저희가 간단하게 퀴즈를 좀 준비해봤어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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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담당이 근데 어쨌든 아니 공부해가지고 나한테 아침에 나와 안 되는데. 여러분 어려운 퀴즈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지명을 잘 알고 계신지 지명 퀴즈를 좀 준비해봤어요. 지명 퀴즈예요? 네. 지명이에요, 지명.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강호동 씨. 강호동 씨가 자란 고향 마산이 무슨 도죠? 경남. 경상남도죠? 그렇죠, 경상남도.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무슨 시 또는 군을 대면 여러분은 무슨 도다 이렇게. 아~ 또 남도까지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네. 아, 그건 너무 쉽지. 그건 네, 괜찮죠. 입에 붙어서 쉬울 텐데. 현임이요. 영도로 내려가세요. 김 씨부터 김용민 씨까지 한 번에 쭉 성공하시면 얼마 줘요? 한 번에 성공하면 10만 원. 두 번째 성공하면 7만 원. 오. 세 번째 성공하면 5만 원. 네 번째 성공하면 3만 원. 이렇게 2만 원씩 성공.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들린 사람 여기서 혼자 가기. 어디까지? 차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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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나 몰라.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쉽습니다. 그 예. 지역의 도시라든지 군을 얘기하면 우리가 그 도를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산 경남 뭐 어쩌면. 그렇죠. 영덕 예. 어? 영덕. 영덕. 경남. 경북. 경북이지. 경북 영덕이야. 경북이야. 아, 순창. 순창. 전라남.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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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전북. 전남 순창 아니에요? 전북 순창? 전남 순창. 전남 순창. 헤이! 순창. 헤이! 얘들아 와봐. 가까이다. 전라북도인가? 봐봐! 여기가 북도네. 북도! 전북이지 전북이지. 그러니까 순창은 전남이지. 순창이야 순창. 순창. 순창은 전북. 전북 맞네. 전북 전남. 전북. 익사. 익사. 어? 논산. 논산이 여기가 주종도 아이가? 전북이야 순안. 준비! 오케이! 준비해! 예. 하나! 둘! 스피드하게 5초밖에 되자!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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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전남 전주시 전북 예산군 충남 김제시 경남 땡! 김제시 경남 땡! 전북 얘기했는데 헷갈릴 수 있어. 그래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경남은 김해. 김해하고 김제가 헷갈렸어. 경남 김해. 나 저리 들어가. 저리 들어가. 아 여기가 쉬운 거 쉬운 게 아니야. 저번 때 제가 쉬운 거 줘요. 제가 가겠습니다. 지원아 더 헷갈려 더 헷갈려 지원아 이거 봐 더 헷갈려 더 헷갈려 이게 답지 보면서 문제 푸는 거랑 뭐가 달라 오픈 못했어 오픈 못했어 그건 저번 주신 거야 계속 눈이 가잖아요 그런데도 틀려 자 저를 보시면서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전남 아씨 정선군 안동 정선군 안동 정선군 하나만 하세요 아리아리 정선 한번만 하세요 안동이 뭐 야 안동도 안동이야 안동 여기 제가 장가가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네. 이거는 위급하게 오지 마 됐어 그냥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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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 원만 인걸로 해주시죠 다시 해 한 번만 아이 그냥 5만 원 가 5만 원 가 순대 하나 순대 순대 성주 격협기 충북 충북 아 충북 천안 충북 땡! 충남! 형 충남! 차라리 호동하자! 충남! 아 이거 좀 헷갈렸다 천안이면 충북 충남 어. 그러면 만원에 냉면 순대 네? 그렇게 먹어야지 그렇게 배부르게 먹어야지 안동이! 안동이! 순대국에 새우젓 안 넣을게요 예? 현금 잡고 헐헐헐헐 진짜 이거는 먹여야 돼요. 아니 근데 형님 왜냐면은 이 지역 왔는데 이 지역에 막 먹거리를 안 먹고 간다는 거는 이 지역 왔는데 이 지역에 막 먹거리를 안 먹고 간다는 거는 아. 저 때문에 못 먹은 거. 난시리 때문에.
수원, 경기도, 평창, 강원도, 원주, 강원도, 통영, 경남, 울릉도. 울릉도 경북 여수 전남 울릉도 경북 여수 전남 거제 경남 너 뭐라 그러는 거야? 그냥 남만 하려고 남만 하려고 거지. 남 이러면서. 와, 이 정도. 난 남만 그러는 거야. 1박 2일 정글즈 코리아 루터 그 첫 방을 내딛습니다.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루터 전국 국토 대장장 1박 2일 차가 뭐지? 이거 뭐야? 야, 그걸로 왔대? 아, 이 차? 조금만 치면 좀 심하지. 아니, 저게 훨씬 낫지. 근데 심하다. 이거 언덕에선 다 내려야 돼. 언덕에서 세 명만 올라가면 네 명은 내려야 돼. 아니, 이거 야, 이게 뭐야. 에이, 이 차는 차를 들고 가라, 들고 가라. 근데 잠깐만요, 이거 또 저건데요? 수동인데요? 아, 그 몰랐네요. 이게 강원도 오르막이 그렇게 많은데 계속 이거라고 가야 된다고요? 영화 이게 수동이 엄지말까가 이만해지겠는데요, 나중에. 하도 악셀을 밟아가지고 저 이거 카메라 주십니다. 맞춰. 와. 저 김 씨요. 여기는 아바의 마을입니다. 야. 아바의 마을? 아바의 마을. 이거 시장민 분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마을이 형성되고 저기 또 식당도 순대. 여기 너무 좁은데? 네. 앞에 있으면 안 되죠. 우와, 장난이다, 이거. 여기 삼박사 어떻게 가? 말이 안 돼, 말이. 여기 완전 좁아. 여기가 더 넓어. 진짜. 아니야, 뒤가 더 형, 넓어. 이 뒤에 각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좁아. 여기 뒤도 안 넓어. 형은 앞에는 되잖아. 뭐. 여기가 좁다, 이거. 그럼 저기가요? 어? 저 카메라 있어, 여기 안 돼. 형, 야, 이거 카메라 뒤집어진 거 아니야? 야, 쟤는 잽비네, 이거. 형! 형 오토메다 아니야? 형님들이 앉으니까. 형 지금 뒤에는요 밑에 돌이 몇 개지 다 느껴져요. 돌이. 오. 네 개 지금 네 개. 꺼졌다. 야, 이게 핸들이 트럭보다 더 무거워. 야, 나 지금 나 벌써 나 지금. 이걸로 이 차 타니까 사람 참 진짜 바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세가. 이걸로 전국 있죠. 야, 진짜 이거. 우리 차 사이를 와. 예. 오. 야, 오른쪽 봐, 산바라. 사진이다. 와, 설산. 어? 뽕아, 뽕이나 오르죠? 네네. 와. 저기 설악산입니까, 형님? 설악산 오면 되겠지? 판타스틱. 와, 어메이징 마운틴. 아바이 마을이 또 뭐가 유명해? 아바이 순대요. 순대, 오징어 순대. 냉면. 아바이 냉면이요? 가을동안 찍은 데가 어디야? 아! 거기 속초요. 한국 아니에요? 거기 갯배라고 있잖아요, 형. 갯배. 남이섬. 갯배 타는 거. 남이섬. 남이섬. 갯배라고 있어요, 갯배. 가을용. 갯배가 뭐야? 갯배가요. 손으로 당겨가지고. 손으로 당겨서 널빤지 같은 배 같은 걸로 물 있잖아요. 줄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 배가 그 갯배예요. 그게 가을 동안에 나왔었어요, 형. 성기 어떻게 속초에 대해서 많이 알아? 아, 저희 어머니 고향이 속초세요. 외갓집이 지금도 거기 있어요. 거의 다 왔다 이제. 와, 이거 진짜. 석이야, 설명해 줘. 여기는 어디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속초시로 들어온 거고요. 제가 제 기억으로 여기도 그냥 직진하면 속초해수욕장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가 원래 다 바다였던 거 아세요?
여기가? 네. 여기까지 엑스포도 다 바다였어요. 근데 매워서 만든 거예요. 아, 이 매립지야? 어떻게 매워? 예, 예. 거기만 살짝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만든 흙을 넣어서? 예. 와, 신기하다. 원래 저 처음 여기 왔을 때만 해도 다 바다였어요. 여기 시내가 다? 와, 말도 안 돼. 배 서 있고 그랬어요, 막. 근데 그 흙을 넣고 도로를 깐 거라고? 예? 네. 아직까지 우리 정도 머리였으면 저게 아직도 바다였을 거야, 그지? 어, 그래. 내 정도 머리가 전 세계 사람이라면 이제 갓 이제 무슨 전화기 개발했을 거야. 아, 무슨 소리야? 전화기 전화기 어떻게 소리하고 있어? 도자기에 빗살 무늬도 못 집어넣었어. 아니야, 내가 볼 때 이제 옷 입었어. 이제 옷 입어. 뭔 소리 하고 있어? 그 정도로 나뭇잎으로 가리다가 이제 옷이라는 거를. 사냥만 발전했겠지, 사냥만. 사냥. 그 전국에 동물이 한 마리도 안 살아남았을 거야. 다 잡아먹어. 맨손으로 때려잡기. 너 깜짝 놀랐네. 전화기가 지금 말. 왔다. 어, 여기 아니야? 저기네. 어, 여기 있네. 아, 아바 여기네. 오, 아바. 여기가 생선물이 유명하네 보니까. 아우, 유명해. 다 있어요. 어? 다 있어요. 해산물은. 어, 저 다 먹어봐야 되는데. 아니, 식사하기 전에 네. 여기 저 앞으로 나가셔서 아바의 마을 소개 한번 하고 그러고 식사하러 오시죠. 그 앞에 나가시면 바로 10m만 걸어 나가면 갯배가 있어요. 아, 먹고 하지 말고요. 근데 누가 있나? 여기가 가을 동화 찍었죠.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가 거기 있었잖아요. 가을 동화 찍었잖아, 여기서. 슈퍼마켓. 아, 여기야! 네, 여기가 슈퍼마켓 있었잖아요. 성의교. 이쪽에 드라마에서 갯배 타는 거 놓았나? 나왔어요. 여기가 갯배 타는 거 이렇게 줄로 쫙 연결돼 있어서 줄을 잡아당겨서 가는 거예요. 저기 넘으면 생선구이 진짜 유명한 집들이 와, 있어요. 생선구이! 완전식 저기 맛있겠다. 생선구이 완전 우리한테 되게 어색하잖아요. 어. 저희 여기 이거 저희 어머니만 해도 학교 다닐 때 저거 타고 다니셨어요. 진짜? 네. 아,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 방법이 없는 거야? 갯배 말고는? 갯배 말고는 돌아가야 돼. 아니, 성기 어머님이, 성기 어머님만 하더라도 여기서 갯배 타고 학교 다니셨대. 지금도 여기 주민분들은 이 갯배를 네. 타고 여길 왔다 갔다 하는데. 안 그럼요, 차로 돌아가서 빽! 200원 하고 200원이에요, 200원. 야, 얜 뭐 하는 거니? 야, 소인을 100원. 소인이야.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알려야 되니까 몇 명은 여기서 먹고. 안 맛있는데 먹고. 다 먹을 동안 몇 명 저희 그러면 생선구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생선구이도 소개해 드리죠. 아니 왜냐면 우리가 먹겠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니까.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순댓국은 따셨잖아요. 예. 순댓국 가격이나 뭐 생선구이 가격이나 비슷하니까. 아! 네. 제가 자유로 먹고 싶은 걸 일단 먹으러 가도 되는 거예요? 네, 둘 다는 못 드시고. 나는 아바이. 그래도 아바이 유명하니까. 생선구이가 진짜 맛있는데. 아, 아바이는 아바이야. 나는 아바이 먹어야 되는데. 아바이 동네 왔는데 아바이 먹어야지. 생선구이? 나 생선구이 먹고 싶다. 생선구이? 생선구이 너. 아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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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신 있게 말해주세요. 아 의견을 피력해 주세요. 자신 있게 아무거나. 아바이. 나 생 전 생선. 나 생선. 주호 순대. 맛은 보기 해주겠잖아요. 아 그러면 김 선생이 잘 아니까. 생선구이 가서 먹고 오세요. 그 종민이하고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생선구이 알려드리고 네, 우리는 아바이 마을에서 아바이 순대 먹을게요. 알겠습니다. 그 이따 만나요. 네. 요거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바이 표 끊어, 표. 표 끊어야 되는데. 아니, 왜냐 우리 용돈 없으니까 제 길 끊어줘야지, 그럼. 200원을 전달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선생님. 저, 선디야! 어제 생선 좀 구워 오마라! 근데 좀... 알겠어. 오케이. 바꿔 좀 바꿔 볼게요. 김 선생. 네. 생선 좀 구워 온 나이. 네. 우리 순댓국 좀 당연할게. 네. 후다닥 먹고 온 나이. 네. 꼭 가져온다. 생선 꼭 갖고 온다. 까먹으면 안 돼.
꼭 얘기해야 돼! 세승구에! 부탁한데! 가자! 꼭! 고고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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